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 2 2024 오늘 2라운드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FC와 부천FC의 맞대결 강성주 위원과 함께합니다. 치고 갑니다. 크로스 시도 이대로 했다. 이거는 있어요. 막힙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크로스 시도 뒤쪽에 떨어졌어요. 그대로 뒤쪽에 주어링 같아요. 맞습니다. 자 뒤쪽 주어링요. 주어링요 슛이에요. 살짝 높았습니다. 그곳을 잘 대응하고 있죠, 또. 네. 주린요에 붙였어요. 실수인데 그게 주린요한테 걸렸습니다. 자, 박대우 쪽! 박대우 쪽까지 들어갔습니다. 박대우 슛! 정말 우리대 김현두 선수. 막힙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려줬어요. 뒤쪽에 흘렀고 슛! 막힙니다! 세컨볼! 세컨볼입니다. 역구부를 때립니다. 다시 한 번에 더 서명관. 오, 여기서! 정말 찍었어요! 이거는 핸드볼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지금 손에 맞았다라는 어필이었거든요. 그대로 슛! 막혔어요! 루페타! 세컨볼! 들어갑니다! 루페타가 드디어 올 시즌 마스코리 골을 터뜨립니다. 루페타의 득점! 과감한 특별 판단 상당히 좋은데요. 아, 주린요 돌아섰어요. 주린요입니다. 주린요! 이거는 빠졌어요. 주린요입니다. 왼발 타고 나요. 슛! 아, 주린요! 주린요의 득점! 드리블 타이밍의 길이가 수비수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왼발이었습니다. 아, 주린요 시즌 1호 골 중요한 순간에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중간 아스라콘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이 안드르센 선수가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최병찬과의 충돌에서. 자, 그리고 이제 최병찬을 부르는데 주머니가 뒷주머니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빨간색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주먹을 좀 썼다. 주먹을 쓰면서 휘두르면서 이 안드레스를 가격했다. 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기술을 펀칭. 이거 추상화선 역습 기회입니다. 역습 기회 갈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갑니다. 안드레스 침범합니다. 골문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충남 아산FC와 부천FC의 K리그2 2라운드 맞대결 1대1로 마무리됩니다.